그러니까 이렇게 캔틸레버가 만들어진 경우는 사실은 건축 역사에서 처음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 아치가 아니고 좀 더 복합적인 3차원의 아치 구조를 띄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이거를 만들려는 배경을 봐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북경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명한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램프라스의 OMA가 설계한 CCTV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헤르츠거 듀뮤런이 설계한 베이징 올림픽 스테디움이 있습니다. 그 두 개 건물이 현대 건축물 중에서는 이 북경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일단 보러 왔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CCTV를 가고 있는데요.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앞에 건물이 하나 있고 뒤쪽에도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저 뒤에 건물은 되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전에 거의 완공되는 시점에서 중국에서 왜 불꽃놀이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폭죽놀이. 그 폭죽놀이 하다가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빌딩이 홀라당 다 타버린 적이 있어요. 다시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 건물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CCTV 건물은 내 호텔방에서 제일 보이는 것 같아. 거기 완전 끝장이 잘 보여.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나 봅시다. 일로 한번 가볼까? 문이 있나? 여기 다 담정을 다 쳐놨지?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 KBS 본사 아니야? 건물이.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인면에 X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요 앵글이 그게 잘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맨 꼭대기에 오른쪽 타워에서 올라가는 게 캔틸레버로 나와 있고 왼쪽 타워에서 올라가는 게 캔틸레버 나와 있잖아요. 두 개가 공중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캔틸레버가 만들어진 경우는 사실은 건축 역사에서 처음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제 구조 계산 같은 것들이 훨씬 정확해진 거고, 오바롬이라고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구조 설계를 했던 그 회사에서 이걸 열심히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X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뉴욕 가서 보셨을 때 헐스트 헤드쿼터 보셨잖아요? 그 다이아몬드로 된 그리드, 다이아 그리드라고 했던 거. 그거가 여기서도 그대로 약간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요게 촘촘하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약간 널찍널찍하게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구조적인 이유에 의해서 힘을 많이 받는 데는 되게 촘촘하게 돼 있고 아닌 데는 좀 널찍하게 돼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건축가들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는 항상 필연적인 어떤 형태들이 나왔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필연적인 형태라는 게 자연의 모든 모습들이 다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기능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근대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게 form follow function이라는 말도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런 모양들, 인면의 모양이 그냥 단순하게 장식이 아니고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프랭크 게리라든지 자하디드 같은 사람들이 직관적인 형태를 만들어내려고 나머지 엔지니어가 서포트만 하는 그런 약간의 차이점을 좀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바퀴를 돌아볼게요. 이게 앞에서 보는 느낌, 이쪽으로 막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것하고 또 뒤에서 보면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죠. 아, 이거 거의 두바이급의 더위인데. 네, 확실히 서울이 한강 때문에 되게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이 많잖아, 서울. 와, 씨, 여기도 아주 담장이 그냥.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중국인들이 이 두 건물을 되게 혐오하는 건물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이게 이제 한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 두 개가 세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남자 성기, 저게 여자 성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하여튼 많은 비난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건축에서는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이제 펠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오벨리스크잖아요. 오벨리스크가 남자 성기를 나타내고 뭐 우리나라의 장승도 있고 돌하르방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뭐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뭐 건축가가 저걸 설계할 때 무의식 중에 그게 없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제가 묵은 호텔방인데요. 제가 이 건물을 높은 데서 한번 내려다보고 싶어서 이 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이 CCTV 건물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CCTV 건물을 설명을 하려면은 사실 우리가 담배를 피는 이유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러미 다이아몬드 교수의 제3의 침팬지라는 책을 보면은 사람이 왜 담배를 피는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이아몬드 교수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젤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이 가젤이 초식동물이고 달리기가 빠르고 사자가 이 가젤을 잡아먹고 사는데 달리기가 좀 느립니다. 사자가 가젤을 사냥할 때에는 가젤의 무리 중에서 제일 병약하고 약한 가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젊고 건강한 가젤들은 쉬고 있는 사자 앞에서 꽁충꽁충 뛰어요. 되게 쓸데없이 꽁충꽁충 뛰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 얘기 메시지는 야 내가 이렇게 뛰고 나서도 사자인 네가 나를 쫓아왔을 때 난 도망칠 만큼 충분히 힘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나는 젊고 건강한 가젤이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사람이 담배를 피는 것도 담배가 몸에 안 좋다고 계속 광고를 해도 그걸 피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담배를 피워도 나는 강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담배를 핀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인돌 같은 걸 만드는 사람들의 심리도 거기에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고인돌을 처음 국사책에서 봤는데 그거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제일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작은 돌이 서 있고 큰 돌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고인돌을 보시면은 디자인도 참 일관성 있게 꼭 그렇게 만드는데 저걸 왜 만들었을까?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제가 이 다이아몬드 교수 책을 읽고서 깨달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돌들은 그 동네에 없는 그 지역에 없는 돌이거든요. 한 10km 떨어진 데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 돌을 운반하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죠. 근데 들고 왔을 때 왜 작은 돌이 서 있냐 하면은 작은 돌은 수십 명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세울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 거예요. 그럼 땅을 먼저 파고 돌을 세워서 끼워 넣고 그 다음에 그 돌 서 있는 높이까지 완만하게 흙 언덕을 만들고 얼마나 완만해야 되냐면은 그 위에 큰 바위를 밀어 올릴 수 있을 정도까지 완만해야 되는 거죠. 그 올린 다음에 다시 흙을 파내는 겁니다. 그 건설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길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지을 수 있냐면은 한 몇십 명,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노동자를 몇십 일 동안을 부릴 수 있는 권력자만이 이 고인돌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었던 첫 번째 목적은 물론 무덤을 표시하기 위한 거겠지만 이제 부차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그런 고인돌을 만들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 부족이 한 50명 데리고서 전쟁하러 딱 왔어요. 보니까 마을 어귀에 고인돌이 있는데 자기가 만든 고인돌보다 더 큰 거예요. 아 그럼 얘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센 권력자구나 이거를 알고서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데다가 힘을 쏟아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때 그때 그게 과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힘을 과시하고 그걸 통해서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덩어리를 위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더 많은 노동력을 써서 위에 올린 거니까 가분수로 된 고인돌의 디자인은 더 큰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권력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그 모든 본능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이 상층부 정수리 부분이 제일 높은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의 볼륨이 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볼륨이 커야지 위치나 커버가 아까 과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이 들면서 머리 빠지고 주저앉으면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파마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 조선시대 때 파마업생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상투를 트는 거예요. 가운데 정수리 부분의 높이를 크기 위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죠. 갓을 쓰죠. 그래서 갓이라는 걸 쓰면 이렇게 볼륨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양반의 갓은 높고 중인의 갓은 낮아요. 그 볼륨감의 차이를 통해서 신분의 격차를 딱 보여주는 거죠. 여성들은 가채라는 헤어스타일을 하죠. 머리를 길게 따서 둘둘 말아서 위에다 올리죠. 대관리들 보면은 궁궐에서 퇴근한 다음에 집에 와서도 갓 벗고 나서 이상한 삐죽삐죽한 집에서 쓰는 실내에서 쓰는 갓을 쓰잖아요. 그게 딱 과시를 위한 거예요. 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이 초샤이언 됐을 때 머리에 곤주 서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세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인 거죠. 영국도 똑같습니다. 영국은 모자를 신사들이 쓰잖아요. 근데 위에가 이렇게 둥그런 실린더 형태로 올라가는 그런 볼륨감이 있는 모자를 쓰는 거죠. 그리고 머리 빠지는 걸 가리기 위해서 가발도 썼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21세기판 고인돌의 전형이 지금 보시는 CCTV 사옥입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돌을 두 개가 서 있고 위에 가분수로 된 가로로 된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돌 같은 것이. 그러니까 저게 위태위태하죠.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무거운 거는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밀어 올리는 거는 그만큼 중력을 거슬러서 힘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불안하고 올리는 힘이 든단 말이죠. 근데 왜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이거를 만들려고 한 배경을 봐야 돼요.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을 했고 그 당시에 부주석이 시진핑이었습니다. 중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되게 개방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졌고 강대국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스테디움도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사옥처럼 만들고 CCTV 사옥은 고인돌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물론 이거는 시진핑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OMA라는 램프랑스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 사람들이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테니까 그걸 가분수로 된 건물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제 약간 여기서 기술적인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앞으로 쏟아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무게의 카운터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무거운 거가 저층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또 뒤쪽에 이렇게 거꾸로 된 L자로 꺾어진 매스가 저층부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간 만큼 밑에도 올라가서 얘가 일로 쓰러지려고 하는 거를 여기서 눌러줘야 되는, 그래서 카운터 밸런스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앞으로 쏟아지려고 하는 걸 뒤에서 눌러가지고 얘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 건물 자체가 얼마나 힘을 많이 받겠어요. 부러지려고 하는 습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다이아 그리드로 되어 있는 대각선의 보강제를 넣어서 그 비틀어짐 현상이라든지 부러지려고 하는 것들을 잘 막으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흥미로운 거는 이 높은 건물, 몇십 층짜리 이 높은 건물을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게 만들려면은 건설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홍익대학교도 보시면은 과시를 하기 위해서 홍문관이라는 걸 만들었죠. 거기도 가분수로 되어 있잖아요. 홍익대학교가 아시다시피 캠퍼스가 되게 작아요. 그리고 건물들이 있는데 우리 되게 작은 학교 아니야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홍문관 딱 그 위에 가분수로 개선문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홍익대학교 홍문관, 프랑스의 개선문, 이 CCTV 사옥, 고인돌 사실 다 똑같습니다. 두 개의 돌을 세우고 위에 가로로 되어 있는 무거운 가분수 건물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개선문 같은 것들은 아치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만들었고, 이거는 그냥 단순 아치가 아니고 좀 더 복합적인 3차원의 아치 구조를 띄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건설 과정이 되게 신기한데, 먼저 타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좌우측에서 이 상층부에 있는 매스가 이렇게 나뭇가지 자라듯이 좌우에서 자라나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캔틸레버라고 해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만날 때 얘가 길어질수록 얘가 부러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저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얘가 오른쪽에서 매스가 자라가지고 나오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m쯤 나왔다. 그러면 45도 각도로 그 대각선의 부재가 나와서 얘를 잡고, 20m까지 나갔다. 그러면 그 위층에서 또 브레이스가 나와서 잡고, 30m까지 나갔다. 그럼 더 나와서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체적으로 이 캔틸레버 볼을 대각선으로 부재들이 나와서 잡으면서 점점 자라나 나서 딱 끝에 가서 만나겠죠. 그런 다음에 그게 만나면은 슬라브를 연결시킨 다음에 그게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아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류가 만든 최고의 고인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쯤에서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권력자들이 그런 건축물을 짓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를 지은 파라오도 되게 권력자고, 만리장성을 지은 진시황도 권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단한 그 권력자들이 둘 다 센데 누가 이길까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제가 할 일이 없을 때여가지고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둘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였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우리 중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거죠.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데 에너지의 총합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근데 MGH가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질량에 G는 중력과 속도 9.8이고 H가 높이에요. 그러니까 높이가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속도의 제곱을 곱해서 절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질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 공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피라미드를 우리가 본다든지 아니면 높은 빌딩들 이런 것들은 다 누군가가 돈을 써서 운동 에너지를 만든 거죠. 노동력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높은 데다 돌을 쌓아서 위치 에너지를 만든 결정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하면은 저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면은 그걸 만든 사람의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고 그 권력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본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를 이렇게 보면은요, 피라미드를 저희가 4m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한 다음에 잘랐어요. 그래서 매스의 부피를 다 정한 다음에 건축물마다 재료가 다르니까 정확한 무게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 그 부피로만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9.8 곱하고 높이를 곱한 다음에 각각의 질량을 합친 거예요. 그 합친 값들. 근데 이제 이때 9.8이라고 하는 상수는 우리가 상대 비교를 하는 거에서 불필요하게 숫자만 크게 하는 그런 변수니까 그냥 빼버렸습니다. 상수기 때문에. 그래서 9.8 빼고 부피에다가 높이를 곱해가지고 총합을 더한 거예요. 그랬더니 피라미드의 위치 에너지 값이 9,400만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피라미드의 위치 에너지 값이죠. 근데 그걸 기준점 1로 놨습니다. 그 1로 놓고 다른 것들을 다 모델링을 해서 만리장성, 지구라트 신전, 스톤힌지 이런 거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스톤힌지가 0.003이 나오고요. 지구라트가 0.006, 피라미드가 기준점이니까 1이죠. 만리장성이 2.3이 나옵니다. 그걸로 보면은 진시황제가 파라오보다 2.3배 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지은 게 자기 혼자 다 지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있는 그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도자기를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 번 돈으로 증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추 보면은 파라오와 진시황제는 거의 비슷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말이 되는 게 보통 문화인류학자들은 파라오와 진시황제 둘 다 중국과 이집트 둘 다 똑같은 제국의 규모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당시 둘 다 똑같이 바퀴를 이용한 수레가 있었고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 징수를 할 수 있었고 농업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재물을 축적할 수가 있었다.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세금 징수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수레를 통해서 중앙으로 세금을 다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의 제국을 가졌을 것이고 그 제국의 수장인 그 파라오와 진시황제는 둘 다 비슷한 권력을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건축물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무너진 그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이 7.4 정도 나옵니다. 부르즈 칼리파가 3이고요. 롯데타워가 2.6입니다. 꽤 높아요. 그리고 현대 GB스타워 삼성동에 계획하고 있는 게 8.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6과 8.9면은 3.4배의 차이가 나죠. 둘이 높이가 똑같거든요. 두 개의 빌딩이. 높이가 똑같은데 그게 왜 3.4배의 차이가 나냐면은 이 롯데타워는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 현대 GB스타워는 똑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층부에서의 부피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위치에너지는 상층부에 올라갈수록 위치에너지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해보면 3.4배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두 그룹의 주가총액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공식이 맞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두 그룹의 주가총액을 비교를 해봤더니 그 제가 그 계산했던 그 당일날에 롯데그룹의 주가총액이 29.42조 원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이 100.21조 원의 주가총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3.4배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빌딩에서 보이는 그 위치에너지 과시의 정도가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3.4배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가분수로 된 것들이 과시를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본능들이 21세기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보시는 CCTV 사옥입니다. 지금 저걸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거였어요. 저층부를 다 녹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가능한 거는 상층부에 비싼 돈 들여서 올렸기 때문인 거죠. 근데 저거를 아마도 건축가의 제일 첫 번째 의도는 저게 다 일반 시민들에게 오픈되어서 다 쓸 수 있게 하자. 어차피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서만 시큐리티 체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을 텐데 애석하게도 다 담장을 둘러쌌습니다.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저희가 어저께 저길 들어가 보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 방송국 관계자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건축가의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똑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죠. 세종시에 가면은 그 행정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원래 컨셉은 이 옥상 부분을 다 사람들이 밟고 올라가서 다닐 수 있게 다 모든 건물이 연결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정부 위에 발을 밟고 올라간 공원으로 쓰자 이런 컨셉이었었는데 나중에 국정원에서 와가지고 이게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 막고 펜스를 다 치고 다 신분증 검사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의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컨셉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게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호주에 가면은 국회의사당 건물 잔디밭으로 해서 올라가서 지붕으로 밟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민주화되고 개방적인 사회는 그렇게 가는 거고 좀 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들은 야 무슨 어디 가니 시민이 어디 밟고 올라와 어디 우리 이런 데 들어와 그게 막고서 경계를 많이 세우는 쪽으로 가는 거죠. 펜스를 세우는 쪽으로.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성숙한 사회가 된다면 저 담장을 허물고 일반 시민들이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세종시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고요.